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예. 네, 남기 좋았습니다. 아이고 글쎄, 글쎄 우리 가운 바로 저 우리 현 위자 헐자 그 자금 내주신 우리 저기 아주 저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아 예예. 다 둘다. 예. 자 예.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맨 처음에는 선생께서. 문중장학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84년도에 문중장학회로 사학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는데 문중의 아이들이 점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장학금 줄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의 군에다가 문호를 넓히고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드는 게 1994년이었습니다. 그럴 때만 해도 은행의 금리가 높아가지고 4억, 5억, 10억 이럴 때는 이자가 많아가지고 그것 갖고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대학생까지 전부 다 커버가 됐는데 금리가 점점 낮아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회장님께서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이 자꾸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2011년도에 건물을 샀습니다. 진주하고 부산에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쪽에서 나오는 게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법인세도 내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내고 모든 걸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나머지 5억이 되든 6억이 되든 거기서 70%를 장학금을 줍니다. 70%를 주고 30%는 우리가 운영비를 쓰는데 그걸 다 제하고 나면은 한 4억 한 2, 3천 이렇게 남으면 거기서 70%를 장학금을 쓰는데 아까처럼 300도 되고 500도 되고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자체가 장학금이 이제 등록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은 등록금이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교육대학 같은 데는 1, 2학기를 합해도 한 35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중으로 받지 마라.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뭐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천만 원 이상도 받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전체 못 받은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주자.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못 받는다 절대. 그게 2014년부터 그렇게 됐는 거고 지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 우리도 100명이고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그 전부 다 자료를 A라는 학생은 주민등록 학교 뭐 전부 다 해가지고 그 한국장학재단에 자료를 보내면은 거기서 야는 국가장학금을 얼마 받았다, 학교장학금을 얼마 받았다, 등록금은 얼마 받았다 자료가 전부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300 똑같은 연세대학이라도 500을 받은 아이는 아무 장학금도 안 받았고 300을 받은 아이는 조금 받았고 그래서 등록금에서 그걸 제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도 2억 7천이라는 게 장학금이 나갔는데 500을 받는 아이는 13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학교 장학금도 못 받고 국가 장학금도 못 받고 하는 아이들은 근데 비교적 보면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학교 장학금을 좀 받습니다. 뭐 100을 받든 200을 받든 받으면은 그 받은 아이는 한국 장학재단은 불가다. 얘는 못 준다. 한번 받았으니까 작든 많든 그렇지만 우리는 등록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금에서 그걸 빼고 나머지를 주니까 차등 지급이 되는 겁니다. 500도 받고 400도 받고 300도 받고 제일 작은 게 200을 받았는데 또 만약에 앞으로도 이제 장학해서 추천을 해 주시고 할 적에는 국가장학금이든 학교장학금이든 전혀 안 받은 학생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명심을 하시라고 손자분들이나 조카분들이나 그 만약에 신청을 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2학기 성적까지 기준을 하니까 2학기 성적이 12월 말에 나오더라고. 12월 말에 나오니까 이제 그전에는 12월 초가 되면 신청서를 받았는데 2학기 성적까지 받으려니까 1월 달에 요번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신청서를 받고 2월 15일 날 장학금 전달식을 한다 했는데요. 뭐 코로나 이 사건으로 해서 취소를 하고 개인적으로 점수를 다 주고 돈도 그러니까 그 신청서를 넣을 때 계좌번호 4번을 받거든요. 개개인으로 다 돈을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학회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좀 장학회 관심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